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수문이에요. 자, 다음 주에 영화 안시성이 개봉을 하죠. 다음 주에 이제 영화 안시성이 개봉을 해요. 이 안시성이 그 개봉을 하는데, 자, 안시성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그 전쟁 얘기죠.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위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실 안시성 하면 제가 또 생각나는 이야기는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소설가 김진명 씨가 썼던 살수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살수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살수에서 사실 이제 그 살수는 지금의 대동강이 아니고 청천강이에요. 그 평양의 북쪽에 있는 강이고 그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를 이제 구분하는 그런 라인이에요. 자, 그런 라인인데 거기는 이제 그 이제 조금 약간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의 그 전쟁은 조금 약간 그 이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 제가 뭐좀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서 그 안시성은 그 고구려하고 그 중국하고 그 국경지대에 있는 성이에요. 자, 근데 약간 이 안시성이 영화로 먼저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영화 안시성이요, 그 원작이 소설 원작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남한산성 명량 뭐 이런 거 같은 그 약간 그런 역사, 그러니까 사극형 영화보다는 약간 이제 퓨전 사극이었어요. 그리고 이병헌 씨하고 박보검 씨한테 대본이 갔다가 고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병헌 씨가 왜 고사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 지금 1차 예고편이 공개된 상황인데 당나라하고 고구려의 갑옷 고증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사극의 고지점은 문제점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극은요 꼭 이게 그 주인공들 얼굴 나와야 된다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인공들이 투구를 안 쓰고 싸움을 나서요. 그래서 일단은 예고편에서도 결국 이 영화의 그 주연이 원래 이병헌 씨한테도 제의가 가고 박보검 씨한테도 제의가 가고 그랬었는데 그, 네, 여리빙빙님, 안녕하세요. 결국은 조인성 씨한테 갔거든요? 근데, 꼭 우리나라 사극들 보면요. 이게 영화뿐만 아니고 드라마에서도 항상 드러나는 문제점이 주인공이나, 그러니까 최종 주인공? 최종 주인공이나 아니면 그 주인공의 직속 부하로 나오는 그 부하 장수들 있죠? 그러니까 거의 첫 판, 그 조연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런 주연급, 그러니까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연급, 그 주연급 장수들까진 보통 투구를 안 쓰고 나와요 드라마에서도. 사실 그게 좀 약간 좀 문제이기는 해요. 그 역사를 다루는 각종 그런 대하 드라마, 사극 뭐 드라마 이런 매체들이요. 이게 계약 문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이 얼굴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 투구를 안 써요. 원래 안전 문제 때문에 투구 쓰거든요. 그리고 그 예고편의 마지막 부분에 양만춘 역할을 맡은 조인성 씨가 화살 쏘는 모습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 안시성 전투 도중에 이세민이 눈을 잃었다는 썰을 차용을 한것 같아요. 이거는 SBS 대하드라마 연기소문에서도
차용이 된 적은 있어요. 막 셈이나 하면서. 그래서 그 예고편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서 보시고, 어쨌든 안시성 전투. 근데 원래 그자 안시성 성주였던 양만추는요, 당시 그 고구려의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즉위시킨 그 연개소문의 뜻에 대놓고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도 뜻을 함께 하겠소 뭐 이렇게 밝히진 않았어요. 막 온달의 손자라는 온사문이라든지 뭐 뭐 각종 유명한 장군들은 그 뭐냐 각종 장군들은 막 연개소문의 뜻에 막 함께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양만추는 그러니까 그 태왕한테 반기를 드는 것은 반역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 이거는 반역이다. 그래서 이제 대놓고 활동은 안 했어요. 자, 활동은 안 했는데 그네 편성팀 이슈 방송 고맙고요. 네, 이게 실시간 핫 이슈 위로 뜬게 아니고 오늘은 이슈 방송 좀 조금 아래 걸로 떴어요. 네, 어쨌든 이슈 방송 고맙고요. 그래서 사실 안시성 성주였던 양마추는 진짜 연개소문이 그 쿠데타를 일으킬 때 뭔가 다른 장군들처럼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안시성에서 약간 상황 보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그 변방의 성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안시성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성들이 그 옆에 성들이 뭐냐 다그 군사 행동이 나가버리니까 안시성을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네, 채팅방 오신 분들 어서오세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양만춘에 대해서는 다른 장군들도 뜻을 함께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연개소문이 일단 냅둬요.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상황이니까 냅두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 안시성 전투에서 그 대단한 역할을 해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룰 거는요, 물론 영화 안시성 얘기 관련해서도 할 거긴 한데, 이 안시성의 그 무대가 되는 안시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고구려의 천리장성, 그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고구려 천리장성이 생긴 배경 해서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이제 우리 흔히 그막 교과서 뭐 이런 데서 보는 그 고구려 천리장성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에 천리장성은 총두 번이 나와요. 이 천리장성 총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고구려 때의 천리장성이고 또한번 이제 고려 때의 천리장성이에요. 근데 이제 고려 때 천리장성은 이제 압록강에서 시작해서 그 동해의 그 도련포인가 거기까지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딱 천리가 돼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그런데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굳이 동쪽까지 쌓을 일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고구려가 동쪽에 성을 쌓는다는 건요, 사실 고구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유목민족들하고의 그 관계까지 경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말갈 유목민족이죠. 그 유목민족인 그 말갈하고 걔도 사이가 좀 나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갈은 나중에요, 처음엔 백제하고는 좀 많이 대립을 했는데, 말갈이 삼국시대 말기에는 고구려, 백제, 말갈, 일본이 함께 손을 잡아요. 얘네가 함께 손을 잡고
신라하고 당의 그 동서동맹을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죠. 무열왕이 즉위하고 나서 성 30개를 뺏는. 약간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 나오기가 하는데, 근데 이 고구려 천리장성은 631년이 되어서야 축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고구려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장성을 쌓을 정도까지 중국이 위협적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통일 제국이 있었을 때가 그 220년에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라는 전한 후한을 다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시대가 되잖아요. 그 삼국지 시대 때 한나라가 혼란에 빠진 이후로 그 한나라는 고구려하고 전쟁도 못해요. 그 이후로는 한나라가 고구려하고 전쟁을 한 마지막 시기는 고구려 산상왕 때예요. 고구려 산상왕 때 이제 산상왕의 그 형제인 발기가 그 산상왕의 형제인 발기가 이제 자기가 왕이 못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한나라를 투항을 해버려요. 한나라 요동군에 투항을 해요. 그때 이제 요동태수가 공손씨 집안이었거든요. 그 삼국지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공손찬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손찬 네? 공손찬의 친척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공손찬은 요동태수를 맡은 적은 없어요. 어쨌든 그쪽에 공손씨하고 약간 아마 이제 형제가 좀 아마 갈려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 요동군의 그 군사를 했고 고구려 산상왕 시대에 전쟁을 한게 마지막. 그때 산상왕의 막내 동생인 계수가 이 발기의 군대를 대파를 하죠. 그 이후에 뭐 발기는 자살을 했다. 그리고 산상왕이 계수하고 함께 그 장례를 다시 치렀다. 하여간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한나라 제국은 220년에 멸망해요. 220년에 망하고 219년에 관우가 죽고 220년에 조조가 죽고 그 조조는 아마 219년에서 220년 사이에 죽어요. 조조도 죽고 그 다음에 유비도 죽고 송관은 조금 오래 살아요. 송관은 조금 오래 살고 그 유비도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삼국지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고구려하고는 별로 신경을 쓸 틈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삼국지 시대 초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해요. 그 위나라 황제들 중에서 조비, 조예, 그리고 뭐 조방, 조보, 조환 한이 다섯 명인가 황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위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구려 관국엄을 고구려에 보내가지고 동천왕 시대에 전쟁을 할 때까지는 위나라 그래도 내부 정세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죽고 그리고 위나라에서 조예가 죽고 나서부터 위나라도 이제 조씨하고 사마씨하고 그 내부 다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위나라도 사실 고구려한테 별로 신경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그 중천왕 이후로는요, 중국이 한동안 고구려에 전쟁을 못 해요. 오히려 고구려하고 전쟁을 한 상대는 유목민족인 선비족. 선비족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중국 그 화북 지역을 차지를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선비족이 중국 무대의 그 주력은 아니에요. 주력은 아니다 보니까 이때 고구려가 좀 약간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미천왕 때가. 고구려 미천왕 때가 쪽 제가 좀이 목하고 어깨 상태가 좀안 좋아서 받치고 있어요. 그 미천왕 때 조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중국 본토가 그 사마씨 성을 가진 8명의 왕이 있어요.
그 8명의 왕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팔왕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팔왕의 난 때문에 미천왕은 그 시기에 그 낭랑군하고 대방군을 평정을 하고 그 한사군의 남쪽 지역을 완전히 다 되찾아버려요. 한사군의 남쪽을 다 되찾고 그리고 그 이제 한사군의 나머지는 사실 그 요동군하고 현도군이에요. 근데 이제 요동군하고 현도군은 요동군하고 현도군은 사실 이때 좀 약간 그 고구려 그 고구려하고 선비족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요동군하고 현대군은 그래서 선비족하고 대립을 했었는데, 그래서 고구려가 좀 미천왕 때좀그 한사군을 전부 다다 몰아냈고, 한사군 남쪽을, 그리고 고구려왕 때 고구려가 이제 그 전현하고의 싸움에서, 전현 모용씨하고 싸움에서 완전히 그 깨지고 나서, 그때 이제 전실 수도였던 환도성까지 불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백제랑 전쟁을 하다가 고구건왕이 죽죠. 백제랑 전쟁하다가 고구건왕이 죽는데, 이때도 중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오호십육국 시대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고구려의 신경은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광개토 태왕이 즉위를 하면서 그 오호십육국 시대 때그 중국이 고구려의 그 힘을 쓸 정도가 못 되니까, 고구려가 그래서 광개토 태왕이 백제하고 실컷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백제하고 실컷 싸웠고, 그래서 이제 장수왕 시대까지 와요. 그 광개토 태왕 때는 그래도 이제 요동하고 현도를 되찾고,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를 완전히 이제 다 먹게 돼요. 광개토 태왕 때 돼서야 이 요동반도를 완전히 다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서 지역에 선비족이 있었잖아요. 요서 지역에 후연이 있었는데, 그 후연의 모용씨가 결국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다가 국력이 쇠퇴하는 바람에 이제 북연하고 남연으로 분열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북연은 그 고구려 왕족 출신인 그 고씨가 가서 왕이 된다는 이유로 고구려하고 친해져.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고구려는 이 서쪽하고는 한동안 전쟁을 안 해요. 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그 북이 힘이 좀 어느 정도 그 후연하고는 힘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고구려 장수왕은 북이하고는 그냥 손을 잡아요. 북이하고는 싸움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백제 개로왕이 그 북위에 가서 그 고구려를 치고자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했는데, 북위 황제가 우리는 고구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뭐하게 싸우냐. 그래서 그거를 안 장수왕은 이제 바둑을 잘 둔다는 도림을 첩자로 보내가지고 그 개로왕을 아주 홀리게 한뒤 이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죽여버려요. 그 개로왕을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고구려는 낮의 동맹하고만 싸우다가 낮의 동맹이 그 깨지죠. 낮의 동맹이 깨지고 나서는 그 근데 이제 낮의 동맹이 깨질 때쯤은 고구려도 사실 그때 이제 그 신라 진흥왕이 그 고구려 땅을 많이 뺏어가는 동안 고구려가 힘을 못쓴 이유는 그 고구려도 내부 다툼이 있었어요. 그 고구려가 장수왕이 죽은 다음에, 장수왕이 그 이름 자체가 장수잖아요.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인 조단은요, 왕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장수왕의 다음 왕은 손자가 돼요.
자아망은 손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수왕의 손자인 그 문자명왕이 이제 백제 무령왕 시대에 이제 싸우죠. 무령왕 시대에 싸우고, 근데 이제 장수왕, 문자왕이 죽고 나서부터가 문제예요. 이때는 고구려한테 땅을 좀 뺏겼다 치고요. 그 고구려, 백제한테 땅을 조금 뺏겼어요. 이 시대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왕 다음이 안장왕이에요. 안장왕이 아들이 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안장왕의 동생이 안원왕이 되는데, 안원왕이 역시 이제 본부인한테서 아들을 못 보는 거야. 황후한테서. 태황후한테서 아들을 못 보니까 후궁 두 명을 맞아들여요. 근데 그 후궁 두 명이 둘 다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그래서 후계자를 못 정한 가운데 안원왕이 죽어버려요. 안원왕이 죽어버리니까 그 중부인 편하고 소부인 편이 둘 다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군사적 피해를 본 이후 중부인 편이 이겨가지고 이제 내분을 끝내고 양원왕이 되는데, 그 시기에 낮의 동맹이 그 고구려의 땅을 뺏어버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는 다시 안정기에 들어가는데, 안정기가 그 오래 못 가요. 안정기가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딱 그 시기에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해버려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해버리니까 고구려는 이제 그 내부 다툼 겨우 분열 종식시켰는데, 이제 수나라하고 전쟁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국경지대 뭐 요동성, 신성, 뭐 현도성, 뭐 안시성 이런 성들을 그냥 각자, 그때는 수나라하고의 전쟁에 대비했을 때의 성들은 그냥 성이 각각 각계의 성이에요. 그야말로 그냥 그 뭐 중국에서 대군이 탁군에 모여가지고 탁군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중간에 막 방향을 나눠서 오면요, 그냥 성들이 각각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그 다른 이웃성의 지원을 바랄 수가 없어요. 그냥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나라하고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나라하고의 그 전쟁에서는 거의 요동성이 다 캐리를 했죠. 요동성이 혼자 다 캐리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양제 그 133만 3800명을 요동성이 다 맡고 있었어. 그 요동성을 못 넘어가니까 이제 수양제가 별동대 305,000명을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죠.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서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한 뒤 그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서 아예 그 압록강을 다이렉트로 건너게 시켜요.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로 건너가는데, 아 661년으로 돼 있구나 이 파란 선이. 그래서 그 30만 5천 명은 살수까지 다이렉트로 왔다가 이제 식량 보급도 없고 그냥 있는 식량도 다 버리고 굶어 죽다가 결국 살수에서 몰살당해서 2,700명밖에 안 남았죠. 30만 5천 명이 2,7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만 명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수나라는 망했어요. 그 이후 이제 수나라가 망해버리고, 그 이제 당나라고의 전쟁이 됐는데, 당나라 수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막 그 고구려하고의 전쟁이 너무 고집한 탓에 막 양현감의 반란을 시작으로 막 지방 제후들이 막 너도나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이세민도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 당나라 초대 황제에 오른 고조는 이연이지만, 그 당나라 왕조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군사적으로 가장 능력이 좋았던 이세민이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세민이 세운 나라야, 당나라는. 이세민이 세운 나라고, 그 이세민의 나라가 됐는데, 이제 그 현무문의 변으로 인해서 이세민이 얼마 안 가서 즉위를 해요. 그 고조가 퇴위를 하고, 그 고조가 퇴위하고, 그 다음엔 이제 그 이세민이 황제가 돼서 태종이 됐는데, 이제 정강의 치라고 하죠. 정강 그 정난의 치 맞나? 어쨌든 정난의 치, 뭐 개원의 치가 있는데, 당나라가 그두 번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 태종 시대하고 현종 시대. 근데 그렇게 이제 당태종이 돌궐의 그 힐리 가안도 굴복을 시켜요. 그 돌궐도 굴복시키고, 그 그래서 이제 일단은 뒷걱정은 없어. 뒷걱정은 없는데, 이제 고구려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자, 고구려가 영유왕 때요. 영양왕이 계속 그 수나라에 대한 그 강경 정책으로 인해서 수나라는 결국 망했어요. 수나라는 망했지만, 그 고구려가 당장은 그 전열을 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전열 정비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은 그 이제 당태종하고의 그 승전비, 그 아니야, 수나라하고의 전쟁이 있었던 그 승전비 있잖아요. 그 승전 기념비도요, 허물었었어요. 오늘 일본 위안부는 그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 공지 보세요. 흐름과 무관한 채팅 자제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되게 그 당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각종 그 굴욕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다 참았어요. 당나라로부터 도교도 들어오고, 그막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도교 교리도 막 들었어야 됐고, 하여간 되게 여러 가지 그좀 굴욕스러운 거를 다 견뎠어야 됐어요. 다 견뎠는데, 자, 하지만 그 와중에 조금 이제 어떻게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 지금 저도 약간 뒤통수가 좀 되게 막 아픈데, 어떻게 뒤통수를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해요. 저기 요동반도 해안가에 있는 비사성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부여성까지 이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을 그냥 직선으로 이제 성을 잇기로 한 거예요. 근데 고구려의 천리장성 613년, 아니 631년에 축조를 시작했는데요. 그 삼국사기에서는요, 만주벌판 부여성에서 동남쪽으로 바다까지 1000리에 걸쳐서 지었다고 기록을 했지만, 김부식이 삼국사기는 신라 기록하고 중국 기록을 토대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요, 비사성에서 부여성까지 쌓았다고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을 축조하는데 이제 안시성 전투까지 지나고 16년이 걸려서 647년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요, 고려의 천리장성하고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그냥 그 곳곳에 토성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그 토성들이 있는데, 그 토성들을 그냥 그 크로스만 시킨 거예요. 아예 그 중국 만리장성처럼 그 새로 쌓은 게 아니고요. 그냥 국경 지대에 있던 성들을 그냥 연결한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장성 구간에서 장성의 너비는 한 6m, 그 높이는 한 2m, 3m?
뭐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지형에 따라서. 그리고 돈 대나 누각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려 천리장성처럼 영구적으로 방어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적들이 다른 길로 오지 못하게끔 그냥 저지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연결된 구조물은 아니었다는 거야. 일단은 현재 그 우리나라 땅이 없잖아요. 이 고구려 천리장성이 한반도에 없으니까 중국 가서 봐야 돼. 그 흔적을 봐야 되는데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만리장성하고요. 고려 천리장성은 그 북한에 가면 고려의 천리장성은 남아 있어요. 근데 고구려 천리장성은요. 그 흔적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게 부여성. 부여성에서요. 그 요하하구로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노변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장성을 쌓았다는 흔적 유적밖에 없어요. 근데 1940년대에 이때 조사가 있었는데 높이는 5m짜린데 지금은 그한 1km 구간만 남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냐? 기단부 너비가 6m, 상층 너비가 3m, 높이는 1m. 1m면 나보다 내 키보다 작아요. 그렇다 보니 근데 흔적조차 남지 못한 토성 쌓는다고 고구려가 16년 동안 진짜 그냥 농땡이 쳤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다그 장성 쌓는데 동원돼서 여자들이 농사 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과연 흙벽으로 쌓았을까요? 그러니까 흙장벽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당시 중국 대륙을 막 통일한 대제국 당나라를 막으려고 쌓은 장성이, 근데 문제는 고당 전쟁에서는 딱히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고당 전쟁 때는요, 제1차 고당 전쟁은요, 이때는 솔직히 천리장성이 뭔가 방어를 못했을 때예요. 공사 중이었으니까. 공사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런 장성 시스템하고 조금 달라요. 만리장성하고 고려 천리장성만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국경 전체를 성벽으로 다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세민이 626년에 즉위하고 나서 그 다음에 631년에 천리장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제 고수전쟁 때 이제 방어막에서 약점은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요, 별동대 30만 5천명이 요동성 옆으로 돌아서 평양성까지 다이렉트 할수 있었다는 거. 그게 일단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천리장성을 쌓은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수나라와의 전쟁 때는 요동성을 빼면 그 옆에 길들은 다 뚫렸는데, 별동대 30만 5천 명이 돌파할 길은 뚫렸었는데, 근데 당나라는 그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그 단계에서는 이 천산 산맥을 못 넘어요. 요동성은 함락을 시켰어요. 요동성은 함락을 시켰지만 그 옆에 신성, 권한성, 안시성 하나도 못 건드렸어요. 비사성은 깼어요. 그랬는데,
이 고수전쟁하고 고당전쟁 사이에 걔도 천리장성이 완공은 안 됐지만 완공은 안 됐지만 공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마감 단계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45년 전쟁 때요. 일단은 그 천리장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골격은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골격은 이미 다 만들었고, 좀 약간 그 세부적인 시설들이 안 끝나서 그렇지, 이때 시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645년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그 전쟁 때 고구려 천리장성이 그런 방어병 역할을 못했다면 굳이 거기서 전쟁 끝난 이후에 계속 공사를 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쓸모가 있었으니까, 만약에 그 뭐냐? 근데 이제 안시성 전투가 있기 전까지 비사성하고 요동성은 함락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구려는 647년에까지 천리장성을 이제 그 645년 전쟁 때 발생됐던 그런 미비한 점들을 보강하는 데 쓰지 않았을까? 그 인연을 보강 공사를 하는데 썼을 것 같아요. 보강 공사를 했겠죠. 그리고 만리장성도요, 사실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개축되고 개축되고 해서 지금의 만리장성은 진시황 때 만리장성이 아니고 명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만리장성이에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솔직히 북방민족 침입 막은 경우 별로 없어요. 만리장성이요? 거란족 여진족이 왔던 경로는 만리장성이 별로 소용이 없는 길이었고요. 동쪽. 그리고 몽골 같은 경우는요. 몽골 같은 경우는요. 만리장성 깼어요. 그리고 만주족은 산해관 넘을 때 조금 약간 곤욕을 치르기는 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근데 이때 만주족이 병자호란 이후에 산해관을 넘는데 좀 힘들었던 이유는요. 이때는 이때는 명나라가 홍의포를 갖고 있었어요. 홍의포라고 탄약이에요. 왜냐면 이때 탄약이 많이 개발된 이유는 그 북송 시대 때 북송 시대 때그 탄약이 처음 개발이 됐고, 근데 이때까지는 약간 시범이었고, 명나라 때 본격적으로 그 정규군에서 탄약을 썼고요. 조선에서도 탄약을 썼어요. 최무선이 탄약을 개발을 하면서. 어쨌든 그리고 고려 천리장성, 고려 천리장성 몽골하고 전쟁할 때 고려는 그 금나라의 만리장성도 그 몽골을 넘었었잖아요. 근데 당연히 고려하고 전쟁할 때 천리장성 당연히 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성벽만 길게 쌓게 되면요, 그 길게 쌓은 그 성벽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그 구간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고구려 천리장성은 그냥 그 국경 주변에 성들을 쪼자자자락 쌓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들을 그 성, 캐슬. 우리나라의 성을 캐슬이라 하기엔 약간 좀 그렇긴 그렇긴. 아마 포트리스. 포트리스라 부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영어식으로. 어쨌든 근데 그런 성들이요, 만약에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동성이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신성에서 도와주러 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성이 공격받을 때 이웃에 있는 성들이, 그러니까 장성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 성들이 그 즉시 지원병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성들이 서로 협력을 협력 플레이를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적의 보급로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설사 요동성이 무너졌다고 쳐요. 하지만 성은 다른 성이 또 있죠. 요동성은 무너졌지만 안시성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는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방벽은 오히려 한 곳이 무너지면 뚫려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막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막그 적의 침입을 막는다고요. 그 뭐냐 파일런? 서플라이드 그 뭐냐 수정탑이나 보급고 이런 걸로 그냥 벽에 쫙 방어하는 거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차라리 그 조금 그 유닛들이 다니는 길목에요. 콜로니를 배치하든지 광자포를 배치하든지 벙커를 까는 게더 낫죠. 근데 그 당나라가 이제 645년 4월에 계모성을 공격을 할 때요. 그 가시성에서 지원병을 보내서 당나라를 공격해 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암성이 또 공격을 당하니까 이번에 또 오골성에서 지원군 만 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공성전을 할 때요. 지키는 성 이외의 다른 성들이 공격하는 쪽을 옆 뒤쪽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공성전은요, 그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최소 두배 이상의 병력이 있어야 돼요. 최소 두배 이상은 있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병력이 와도 방어선에서 막발 묶이고 병력이 집중이 안 되고 막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전력이 막 분산돼 있고 막 그러면요. 그 오히려 고구려 입장에서는 방어 구간에 집중을 하고 그 당나라의 그 기동력하고 병력들을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 고구려가 되게 오랫동안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런 적용된 그런 전략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런 성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뭐열몇 개, 열몇 개가 되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가능했다는 거죠. 당나라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를 멸망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고구려에 무슨 성이 176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176개의 성 중에요. 80%가 요동이에요. 근데 그이 176개의 성이라는 건요, 멸망 직후 당나라가 장악을 했던 성의 개수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구려는 성의 대부분을 정말 그 요동 방어선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리장성처럼 장벽 방어막을 깐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광자포를 여기 깔고 여기 깔고 여기 깔고 여기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닛들이 광자포하고 광자포 사이를 통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꽃밭을 까는 거죠. 광자포로 꽃밭을 깐 거야. 그러니까 이 631년부터 647년까지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기존에 있던 성들을 증축 보수하고 새로운 성을 쌓고 그러면서 성하고 성의 사이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고요. 부여성 쪽은요, 이제 그쪽은 산이 아니고 평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던 유목 민족들이 그쪽 평원 쪽으로 이탈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쪽은 방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평원 지역에는 장벽을 쌓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고 그
오히려 요동성은 되게 평원에 있어요. 요동성도 평원에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는 정말 성을 여러 개를 쌓아요. 근데 안시성은 산에 있었어요. 안시성은 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장성은 사실 대군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맞기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근데 적군의 움직임을 막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성벽이 만들어지는 거는 중국은 명나라 때에 가서야 지금과 같은 그런 장성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연개소문이 641년 천리장성 현장 축조에 총지휘를 맡으려고 이제 요동 지역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다가, 근데 642년 10월 영유왕하고 온건파 그 대신들을 싹다 쓸어버려요. 자, 그러고요. 원래 고구려는요, 그러니까 고구려 전기 때는 평시도읍이 국내성이었고, 전시에는 환도성으로 옮겨가지고, 거기가 방어에 유리하니까 환도성으로 옮겨서 그 전시에는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도요, 평안의 장안성이 도성이고요. 그리고 요동반도에 봉황성이 있어요. 이 천리장성을 쌓으면서 쌓그 전부터 있었던 그 봉황성 일종의 북평양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북평양성에 와서 태왕이 이 북평양성 봉황성으로 행차를 해가지고 거기서 직접 싸움을 지휘하게끔 만들었었어요. 봉황성에서.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장소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천리장성은 그 이후 그러니까 고당 전쟁 때 사실 그 전에 끝낼 수도 있었어요. 장성 축조를. 하지만 연개소문이 그렇게 단순한 인물일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당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김춘추가 고구려 평양성에 와가지고 고구려한테 대야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달라 하고 연락을 온 적이 있어요. 물론 백제의 좌평인 성충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손을 잡게 되죠. 백제의 충신 성충. 그래서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고당 전쟁 때요, 645년에 연개소문이 이세민을 막는 동안, 연개소문이 이세민을 막는 동안 백제 의자왕은 신라를 공격해서 성을 또 뺏어요. 그런 식으로 고구려가 굳이 남쪽에 성을 쌓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남쪽에 신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백제가 신라를 쳐주니까. 아니요. 그 관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왜하고 말갈이 일단 손을 잡아요. 그리고 신라하고 당나라가 손을 잡아요. 그리고 돌궐은요, 돌궐은 눈치를 좀 봤어요. 돌궐은 되게 눈치거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돌궐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돌궐은 수양제가 강력했을 때는 그막 수양제가 50만 대군을 이끌고 그 돌궐 정복하러 갔을 때 그때 막그 이동식 그 궁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전쟁을 거의 폼으로 하려고 갔는데 그거에 돌궐이 완전 깜짝 놀라 가지고 항복을 했었죠. 그랬었고 그때는 돌궐이 중국한테 기였어요. 자, 그런데 수나라가 고구려하고의 전쟁이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궐은 다시 중국 왕조에 대항을 해요. 이것 때문에 이세민이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다시 돌궐하고 또그 전쟁을 해서 돌궐을 굴복을 시켜요. 여기서 돌궐은 다시 이세민한테 고개를 숙여요. 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세민이 안시성을 공격할 때그 고구려가 이제 이기죠. 고구려가 이기니까 다시 돌궐이 당나라한테 좀 까불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당나라한테 다시 까불기 시작하고요.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때 다시 돌궐이 또 까불어요. 그래서 이때 돌궐이 얼마나 셌냐면요. 이때 돌궐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당나라가요.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을 때 발해를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동무상까지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대조영이 당나라하고의 천문령 전투에서 이겼을 때, 천문령 전투에서 이기고 그 동무산으로 갔을 때, 그때 당나라가 천문령 전투에서 지고 나서 천문령 전투에서 지고 당나라가 동무산까지 대조영을 쫓아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천문령 전투에서 지면서 병력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것도 있지만 돌궐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정군을 동무산까지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측천무후 시대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는 돌궐하고의 전쟁에 집중을 했고 다시 돌궐의 힘을 약화를 시켜요. 근데 이제 그때는 발해도 힘이 너무 커졌어. 발해도 힘이 엄청 커졌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발해는 이제 발해의 무왕 이후로 그렇게 전쟁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돌궐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이제 그 초안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버려요. 돌궐은 그때 이제 서쪽으로 가버려서 중앙아시아까지 가요. 그리고 돌궐은 지금 터키의 전신인 투르크족이 돼요. 한자어로는 돌궐이고 이쪽 중앙아시아 유럽 쪽 용어로는 투르크가 돼요. 그리고 이 투르크가 현재 터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터키가 원래 아시아 계통이에요. 아시아 계통인데 지금 약간 그 터키 사람들의 외형을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나 서아시아 사람들하고 약간 현지 적응을 하면서 피가 섞인 거죠. 투르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나중에 그런 유목민족들의 그런 이동 상황 그런 거는 제가 좀 때가 되면 또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파트 1, 첫 번째 파트 녹화는 종료를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영화 안시성 이야기를 한번 좀 다시 해볼까 해요.